챗GPT 실습을 진행하면서 할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서초구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초구청에 들어가서 실제 일하는 걸 한번 그냥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민원 서식을 들어가서요. 여권 분실 신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운로드 받고 얘한테 분실 신고서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분실 신고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해당 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님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얘한테다가 어떻게 해요? 자, 얘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서초구의 민원과에서 근무해. 내가 문서를 올려주면 네가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나에게 얘기해봐. 자, 이렇게 일단 올렸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내 문서 올려주시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해주세요라고 떴어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제 관련된 양식, 예, 이 관련된 여권 분실 신고 관련된 게 있었죠. 여기 다운로드를 제가 받아놨으니까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올려고 PDF 파일을 올려놓고 나면 얘가 이 문서를 읽고 이 문서에 대해서 얘기해줍니다. 이 문서가 진짜 이렇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볼게요. 제가 분실 신고서, 여권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서죠. 그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다 이렇게 PDF로 나와져 있네요. 예. 그럼 이 분실 신고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바꿔주려고 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분실 신고서를 요약해줬죠. 아, 이렇게 되어져 있다. 여권 분실 신고서 기본 정보 입력하고 여권 정보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한테다가 이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이 이 분실 신고서를 작성 잘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기획안을 네가 만들어봐. 내가 보고할 예정이야. 잘해주면 200불의 팁을 주겠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실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200불의 팁을 진짜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시죠? 예,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200불 아니라 1000불 주면 더 잘해주나요? 해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10,000불을 주시건 뭐 10억을 주시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 예, 뭔가 만들었는데 더 이런 걸 잘 만들어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활용하게끔 해라. 그러면 그 기획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 편의성 개선 기획안 해놓고 얘가 목적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빠르게 쉽고 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면제점 분석 해가지고 문서 가독성 부족, 어려운 행정 용어, 작성 항목이 많음 부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줍니다. 예, 요 정도로만 얘기해줘도 글자 크기 확대, 중요 내용 굵게 표시, 관련된 언어 사용, 작성 가이드 제공. 자,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잘 만들어주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테크닉, 프롬프트 중에 하나 제가 이 얘기하다 넘어왔죠. 대놓고 써먹기, 편견 없이 얘기해, 너 내 편에서 얘기해. 이 내 편에서 얘기해가 뭐냐면요, 내 편은 무슨 편이에요? 진짜 내 편이라면, 사람이 진짜 자기 편이라고 하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자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은 사람 저는 아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요.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편견 없이 얘기하고 내 편에서 얘기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쓴소리 해달라는 얘기. 그럼 저는 이걸 잡고서요 그대로 다 복사를 합니다. 쭉 올려가지고요 쭉 복사를 하고요. 어떻게 답변을 유도하냐면 우측에 창을 하나 띄웠죠. 하기 여기다 또 하기 또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 하나 띄워놓고 얘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서초구 공무원. 그냥 이렇게 쉽게 더 짧게, 저는 잘 갈수록 짧게 질문하고 핵심만 질문합니다. 서초구 공무원, 민원 응대를 위해서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아래의 내용을 읽고 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려줘. 냉정하게 위에 선임자에게 보고했을 때 선임자가 오류를 지적 당하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아래에 써놓고 아까 그걸 복사해서 붙여놔요. 문제적 분석.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AI로 답변 준 게 다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광고회사도요, 광고회사 이렇게 기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객이 아니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좀 저건데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거기서 창피당할 수도 있잖아요. 완벽한 문서는 없겠지만 적어도 얘가 낸 AI 기획안이 100% 완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AI, 얘가 쓴 AI, 아까 문제점부터. 왜냐면 얘한테도 내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충분하게 뭔가 명령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얘한테다가 이렇게 내놓고 아까 이렇게 썼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려줘. 냉정하게 얘기해달라 라고 했고 아래라고 해놓고 넣었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문제를 줬고요. 얘가 아래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럼 얘가 나옵니다. 기회 간의 구조와 논리는 매우 체계적이며 실행 계획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하면 더욱 완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보완하면 선임자한테 보고할 때 오류를 지적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한 명의 AI만 내 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두 명, 세 명, 네 명 AI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나의 능력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고령할 때 고령층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민원 데이터를 반영하면 더 객관적인 분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얘가 아까 얘가 썼던 게 되게 우린 잘했을 줄 알겠지만 얘보다 약간 좀 부족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보면 여기서 나와 있죠. 고령층을 위한 맞춤 안내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때 고령층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 민원 데이터 같은 거 불만 사항들을 한번 좀 넣어서 도표를 넣어서 보여주면 좀 더 되겠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추가 개선, 서식 개선 같은 경우도 필수 항목은 파란색, 선택 항목은 회색이라는 방식은 인쇄물에 적용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얘가 보완되어 있는 거는 필수 항목은 박스로 구분하고 선택 항목은 선택 표시를 추가해라라고 도움도 줍니다. 이해 가시죠? 절대로 AI는 인간을 존중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존중의 방향성이 나를 위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서초구 공무원이야. 타 지자체에 우수한 홍보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주고 어떤 곳에서 만들었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줘. 충청남도 태양군에서는 반려동물 관련된 거를 조성했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선민촌 예술촌 프로젝트를 했었고 성동군 어디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일단 어렵다고 얘기해라 솔직하게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있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난독 증세가 있어서 긴글 읽는 걸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데서 뭘 했었는지 만약에 그래서 전주시의 사례를 자세하게 알려줘. 어떻게 추진했는지 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여기 안에서 가볍게 시작했지만 전주시라는 걸 모토로 갖고 제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럼 뭐 여기 나오는데 이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알 건 읽어보면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세네 개씩 질문을 주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전주시는 막 어떻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를 다 보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냥 MZ세대분들 요새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짜치는. 예. 저는 뭐냐면 그냥 뭐든지 AI를 짜치게 가볍게 그냥 대강 일단 그렇게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이 이걸 뭔가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어려워. 쉽게 얘기해봐. 나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가 오씨 반말하네. 예 일단 좋아 쉽게 설명해볼게 하면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전주에는 선미촌이라는 곳이 있었어. 예전에는 이곳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뭐 예술촌으로 시작했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 얘기를 밑에는 건물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기. 자, 두 번째는 공간 재구성.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하기. 세 번째는 예술 프로그램 운영. 축제와 행사 열기. 자,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문구들이 나올 거고요. AI를 진짜 잘 활용하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돼요. 샘 엘트먼은 그렇게 얘기했던 약 수천 일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럼 혼자서 AI를 활용해서 1,000명분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거죠.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더 추진해요? 예, 빨리빨리 추진하는 거 얘기하려면 행사와 축제 열기, 주민들도 참여하게 하기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나가려면 그때 질문할 때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문맥을 구분해라. 적절한 띄어쓰기와 내용 구분이 필수. 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신 적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예. 왜 그럴까요? 이 회사는 AI는 미국 거니까.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